9장 8절의 한 절만 봉독합니다. 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손입니까? 아멘. 지금 이제 찬양하고 내리세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이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입사님 아주 찬양님들 아주 참 잘하십니다. 아주 잘하세요. 그리고 김현정이 아주 찬양 잘하시고 우리 밴드가 아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룩한 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드는지,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 기도 일주일 그 순서지를 보니까, 선교 후원 예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찬양 예배예요? 선교 후원 예배예요? 그 기도 그 일주일 그 프로그램에 선교 후원 예배라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 와보니까 찬양 예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그러죠. 하나님과 대화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그런 자격들이 다 있는가? 다 있죠. 다 있는데, 바이든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하려고 신청을 하면은 금방 대화가 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바이든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백악관에 찾아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아마 한 달, 두 달 뭐 스케줄 짱 밀려있어 안 된다. 아마 금년 안에는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든데, 바이든하고 대화하기도 어려운데 또 만나면은 어떻게 대화를 진행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러면 쉽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십계명을 받는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받았어요. 40일 금식하고.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십계명의 뭐 돌판에 그 두 개를 받는데 그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40일 금식을 하고 받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999번을 제사를 드렸는데 대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이게 1000번째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뭐 기도를 막 뜨겁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것인가? 뭐 기도에 대한 책이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예수님이 골방에서 해라, 은밀한 가운데 해라 뭐 그랬는데, 예, 뭐 기도는 골방에서도 하고 왕궁에서도 하고 또 병원에 간 병상에서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아주 폭삭 망한 속에서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른이 기도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기도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기도는 뭐 어떤 형식을 갖추고 기도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네, 예,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예, 몰몬교 목사였어요. 예, 몰몬교 목사였는데, 아들 셋에 딸, 예,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막내인데, 막내까지, 예, 다 결혼을 시켜서 다 출가했어요. 내보낸 다음에. 이상하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몰몬교 목사인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꾸 자살해라, 자살해라, 자꾸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자살을 하려고,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서 어떻게 자살할 건가, 어디 가서 자살할 것인가, 그걸 연구해 가면서 하루 종일 헤매다가 해가 거의 질 무렵에 그냥 하염없이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해가 지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종소리가 들려요. 예, 종소리가 들려서,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종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미국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 미국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 들어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차피 뭐 죽을 바에는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그런 게 몰몬교 목사가.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예, 막 그런데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 그 나중에 나와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두 시간이 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어차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내가, 뭐, 목사 되고 안 되고 그거보단도 내가 신학을 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또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목사가 그냥 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데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종소리 따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도 하고 그런 역사를 해서 목사까지 되는 그런 기도도 있다고 그렇게 제가 내 친구 목사님이 예, 그렇게 간증을 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우리 그거 꼭 기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요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기도가 특권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특권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물론 우리가 신분으로 이스라엘 사람 되기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너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너희가 생각하고 구하는 그것보다도 더 주겠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이게 그의 나라가 어디냐면은 물론 하나님 나라이긴 한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되라. 먼저 이스라엘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래요. 이 성경은 이방인한테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예,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 4절에도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랬는데 이걸 누구에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합니다.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돼야 응답을 그냥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응답을 해 주세요. 예. 나도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막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이고 보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만 부르짖으면 된다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 응답을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그 다음에 그런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기도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 거의 한 80% 90%는 미리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본 것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그랬는데 이 자녀의 떡이 이스라엘의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보단 더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더 주는 것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냥 막연하게 아무 때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픽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잖아요. 그러죠? 아담은 인류의 시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떠나올 때 갈 바가 안지 못한. 예?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예,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다.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나요? 나중에 또 예? 이삭을 주. 예, 이 믿음에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예,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네,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으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다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올 그때를 기대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다윗은? 다윗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았죠. 이사야도 다니엘도 구약의 모든 믿음의 우리의 선비들은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걸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거나 그 예수는 똑같죠. 그리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는데 타락해갖고 한 천여 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노아 때 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막 죄악이 터질 만큼 막 파도처럼 넘칠 만큼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노아 때 물로 심판을 한 거죠. 그래 노아를 구원해가지고 그 노아의 여덟 식구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천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노아 때 인구가 얼마쯤 되었겠어요? 지금이 8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이 시대에 75억에서 80억이라고 하는데 노아 때는 한 3분의 1이나 됐을까요? 노아 때 인구가 150억이었다고 인류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천년씩 살면서 자녀를 낳거든요. 그럼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뭐 산하제한도 없고 그냥 뭐 나잖아요. 예. 지금 80억도 굉장히 많은데 150억이 이 땅에 꽉 차가지고 주유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큼 진노가 컸냐면은 노아의 가족 여덟 식구 외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분노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만 살려놓고 내가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또 인구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지구상에 꽉 차 있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아브라함 하나를 또 선택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기도를 작정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를 지금 어떻게 부르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보아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본이 되고 축복의 기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정해놓은 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죄악이 관영한 그 아브라함 그 시대에 정말로 사람을 좀 찾아보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우상을 팔고 있는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픽업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가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픽업했으면 좋겠는데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그래도 아브라함이라도 한번 택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아브라함을 내가 택해놓는데 이 아브라함도 또 내가 가라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이나 만들어 팔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이 픽업한 것처럼 우리를 이 시온 교회에 그렇게 불러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너만은 내가 정말로 믿고 내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심정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자칫하면은 나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자꾸 하는 그런 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뭐 얼마큼 많이 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제단을 쌓았어요. 뭐 제단을 매일 쌓은 것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쌓은 것도 아니고,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 몇 번 없어요. 숫자 세보면은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몇 번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뭔가 함께 일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뭐 제단을 뭐 별로 많이 안 쌓아서 나쁘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생각만 해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은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냥 응답이 안 되니까 막, 막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라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은 그러면은 응답이 다 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건 너무 편해요. 네. 내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내가 이제 목사가 이제 늦게 됐는데 젊었을 때 신앙 생활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 생활했어요. 나도. 네.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언젠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이 미리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별로 안 해지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 다 와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뭔가 아쉽고 힘들고 그러는데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선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여정을 다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여정도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축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 확신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을 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게만 축복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네.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에게는 축복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항상 모질 갖고 항상 하나님이 뭔가 주면은 자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요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하면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축복이 임한다. 그런 말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을 공급해주는
내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복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실히 인식을 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축복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어 이렇게 변화가 되도록 그런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축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오히려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축복권을 사용을 못했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주었죠. 이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그냥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뭐 열어봐라 열어봐라 뭐 다 마음대로 써라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열쇠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내가 그 천국 열쇠로 매든지 풀든지 안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내가 축복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을 안 하면은 하나님 축복을 안 해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축복을 해야 하나님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런데 눈 뜨고 보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지 말고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축복을 하세요. 또 만물이 빌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의 축복을 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억지 같아? 아니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조 목사는 축복을 받으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종사를 명령하노니 그 일은 풀릴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내가. 근데 이 권세가 놀랍게 나타나요. 네. 이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 그래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복을 축복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축복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안 하면은 하나님도 안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막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달라고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예.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고, 예.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놀랍게 풍성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에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나만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난 이제 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내 이제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아, 이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예.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예? 그냥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아브라함으로 내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네. 그럼 내가 축복을 해주면,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해주면은 누가 먼저 축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축복한 내가 먼저 받아요? 축복한 내가 먼저 받아요? 네.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축복한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받고.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조금 더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축복을. 예.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늘 느끼는 게 목회 하면서 보면은 기도를 막 두 시간씩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성도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막 그냥 어린아이까지 불러가면서 기도를 다 하고 그러는데 기도 다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다음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10년을 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도 10년을 돌이켜보니까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는 열심히 했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게 오는 축복은 하나님이 다 미리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조상죄를 끊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조상죄를.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 목회할 때나 또 내가 기도원 할 때나 또 요즘도 이제 상담하고 이럴 때 보면은 이 어려운 그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이 어려운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뭐 20년 내내, 30년 내내 뭐 이렇게 막 그냥, 그리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개인적인 사정을 이제 물어보고 쭉 하다 보면은 이 조상죄로 꽉 차 있어요. 조상죄로. 예. 나는 이제 나까지 4대째 예수를 믿는데 나까지 4대째 믿고 우리 아이들 이제 손자까지 6대째 예수를 믿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 세대에 아버님 형제들 사촌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3년쯤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소천했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가족들을 절대로 예수 못 믿게 했어요. 내가 유인주를 할 때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 아버님이 와서 내 멱살 잡고 끌고 가요. 예교회 예배하는데 여러 번까지 나갔어요. 우리 어머님도 뭐 얼마나 막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막 순교 직전까지 막 갈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악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된다고 그러면 악착같이 그래도 뭐 신앙생활하고 그러긴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예,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막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이 조상주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잘 나가고 막 그냥 모든 거 다 잘하는데도 이 잘 안 되는 거 보면은 나는 정말로 잘 하려고 해도 이 조상주가 나를 막 아주 막 먹구름 같이 막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 돌려가면 뭐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첫째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되는 것을 내가 몰랐고 두 번째는 이 조상주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조상주를 깨닫고 조상주를 다 회개하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조상주의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그랬어요. 예, 그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아 가지고 내가 조상주를 회개하는데 한 2년 동안은 내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조상주를. 이게 조상주 회개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나는 우리 할아버님은 뭐 전혀 모르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뭐 우상을 섬겼는지 무당을 데려다 구슬했는지 점을 쳤는지 뭐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그게 모르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우리 조상들은 대개 다 불교를 섬겼던 유교를 했던 점을 쳤던 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하여튼 그냥 회개를 하는데 한 2년 동안 걸렸어요. 근데 그게 초상주가 딱 끝났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이건 뭐 체험을 안 해보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이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초상주를 꼭 기억하고 그 초상주를 꺼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가는 동안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얼마나 하나님을 어겼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 생활이 안 된 거예요. 막 그 어려웠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기도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있는 동안에 아론은 우상을 만들어갖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다니고 막 축제를 벌리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애굽에서 우상 섬기던 그대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 적이 한 번이나 있냐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2세들이나 그 어린 세대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도 그 초상들 때문에 자기 부모들 세대 때문에 그 고생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기가 우상숭배를 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어려우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그 7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도 응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70년을 정했는지 40년을 정했는지 100년을 정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에 그때에 내가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했지만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이 있은 것 같아요.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오래 갔어요, 이 기간이. 그 기간 동안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도 잘 안 되고 네.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한 어떤 그런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풀도록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와 있어요. 사월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대인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뭐 질병으로 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 하는데 자꾸 뭐 안 좋은 것만 보고 미운 것만 보고 원망스러운 것, 그런 것만 보는 그런 성품이 이렇게 나와요. 이 조상죄 때문에 그런 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빼버릴 수 있도록 우리 조상이 가졌던 그런 것들을 나한테 물려왔던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릴 수 있도록 그걸 먼저 기도를 해야 신앙생활도 기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그래. 네. 예레미야에 가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나이다 그래요. 우리의 열조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다 범죄하고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다 이웃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 조상죄가 먹구름처럼 나를 덮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다 그렇게 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깨닫고 성경에 보면 이 조상죄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의 조상죄를 내가 보지는 못했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그러나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하나이다 하는 이 정말 간절한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걸 꼭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11장에 보면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냉정한지 기도하지 말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굉장히 냉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딱 정해놓으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하잖아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딱 정해놓으면 변하지를 않아요. 노아 때 무지개를 띄우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장마가 오다가 무지개만 딱 뜨면 싹 비가 그치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면은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 선조 때에 어떠한 진노로 기간을 정해놨는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만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를 안 하면은 그게 아마 우리 자녀들까지 또 후손들까지 계속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간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죄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 조상의 죄를 끊어주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조상의 죄를 끊어주면은 자녀들이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고
자연에 잘 또 형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명자의 그런, 예, 그 사명감, 이걸 가지고, 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고 응답을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예수를 믿으면은 제일 첫 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받는 거죠. 예. 제일 첫 번에 일어난 일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 성령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떠났던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그때 떠났던 성령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나에게 그냥 오르메리로 그냥 오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해서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사명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나에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래요. 지금 이 땅에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데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은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 있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똑같은 천국인데 근데 저기 하늘에 있는 천국은 거기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고 병이 있어도 못 들어가고 하여튼 거기는 아주 깨끗해야 들어가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천국인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어도 들어가고 그리고 병이 있어도 들어가고 사업에 실패도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은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는 거기는 육신을 벗고 가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의식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을 먼저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명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자의 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걸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뭐 이제 선교나 전도나 다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를 가고 또 중동을 가고 소련을 가고 뭐 그렇게 해서 꼭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명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사명자로 주신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늘 만나는, 우리 이제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이제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게 그냥 보통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여러분 전혀 모르잖아요. 내가 LA나 뉴욕에 살면은 여러분 전혀 만날 일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곳에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시험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다 여러분의 이렇게 만난 이 모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사명이에요. 나도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나,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사명자로 나에게 보여준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사명자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은 무슨 사명을 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요셉이 알고 보니까 7년 동안 대기근으로 애굽뿐이 아니라 온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들, 그 당시에는 뭐 세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세계가 다 굶어 죽게 되는 판인데,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는 이 어린 청소년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걸 하나님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이 시온교회 온 여러분도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할지 아직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명을 이미 다 준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한 16, 17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려요. 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거기 갖고 뭐 하겠어요? 그때만 해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제국인 바벨론인데 몰랐어요. 그때는. 예. 몰랐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이 요셉 있을 때가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전성기 때 거기 있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가나안으로 빠져 나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빠져 나온 다음에 풍요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뭐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네. 다니엘이 있을 때에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스리다시피 그렇게 아주 막강한 나라였는데 다니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그때 불과 몇 년 안 가서 바벨론이 70년 만에 완전히 팍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못 쓴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런데도 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다가 나와버리니까 그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 미국이 옛날보단 못한데 옛날엔 정말로 참 좋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참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미국이 언제부터 그러냐면은 선교사를 대량 다 불러들였어요. 선교사가 거의 한 2만 7천 명인가 나갔었는데 뭐 몇천 명도 안 되고는 다 불러들여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선교사가 있을 때에 그 장소가 최고의 번영을 이뤘던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험교회 와서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이 엘파 시리가 그래도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좋은 동네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 엘파 시리를 여기에서는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아주 좋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사명자로 있으면은 그 환경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었어요. 사명자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복음 전가도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이제 가다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죠. 예, 풍랑을 만나는데 14일 동안 막 예? 밤낮 없이 막 껌껌해가지고 파도는 지금 막 그냥 다들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막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이제 다 죽었다고 난리 치는데 사도 바울은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가이사 앞에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예, 재판받는데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니까 아마 그 당시로는 손발을 수거랑으로 다 채웠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면은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손발이 수고랑으로 차는 게 무겁으니까 제일 먼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했다. 그러면 가이사 앞에 그 주인으로서 가이사 앞에까지 가려면은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배가 뒤집히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백부장도 있고 백부장이 있으면 군인이 100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선주가 있고 또 무역하는 사람도 있고 270명이 되는데 다 잘나가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죄수가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부 다 나한테 맡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 주위에 무슨 그런 말 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말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살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선교 사명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선교 사명 가진 사람한테. 예. 우리는 이 선교 사명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 말을 내가 읽을 때마다 내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응? 네. 너는 창과 검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이 말이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에게는 뭐 다른 것도 다 뭐 있으면 좋지만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 네. 네. 하나님 한 분이면.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을 꼭 확신하는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내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꼭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걸 꼭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내 마음이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게 이렇게 환희를 느낄 그런 경지에 이르어야 되는데 어느 때가 그런 경지에 이르렀느냐. 물론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답답한 것이 쌓이고 이런 것은 조상주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꼭 끊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예. 그래서 나는 우리 할아버님이 절간에 갔던 그런 죄는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느라. 그리고 절간에 가게 됐던 그 귀신은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에서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수없이 많이 2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 조상주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아니까 그냥 간단히 그냥 몇 분만 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예. 그래서 조상주에 대한 이런 것을 꼭 관심을 가지고 끊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